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네? 찍어주세요, 팀! 어서오세요. 아유, 시작부터. 우와. 제가 지금까지. 저요 끝까지 왔어요. 일곱 분 모셔본 거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눠주는데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자, 충남 서산에서 오신 찍어주세요 팀인데, 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정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게 아니라, 네. 정교회장 선거에 나가려고요. 회장 선거에. 정교회장 선거. 아니, 그래서 뭘 준비하셨나 했더니, 잠시만요! 회장 하고 가실게요! 이렇게 써져 있네. 전교회장 후보라고. 네. 아니, 그러면 저 회장 그 후보로 출마한 승호군이 지금 친구들이 일어나서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할래요, 먼저? 네. 서산 오산초등학교 친구들아, 안녕? 나는 이번 전교회장 선거에 나갈 유승호야. 내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회장이라는 책임감은 갖고 오산초등학교의 일꾼이 될게. 오. 우리 형 안 뽑았냐? 안 돼요! 불편 없이! 어머,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선거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형 안 뽑아주면? 안 돼요! 우리 형 안 뽑아주면? 안 돼요! 이거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니, 딱 보니까 많이 연습도 하신 것 같고.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때 함께 응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올림픽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올림픽 패밀리.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많은 분을 제가 아침 만나가면서 이렇게 모신 게 진짜 처음인데 한 가족이신 거죠? 조심스럽게 어머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그지 마시네요, 엄마. 아이, 제 등치를 보세요. 다 제가 낳은 자식들이고요. 예. 아우, 이제 재혼하는 가족들이 많아갖고 예. 엄마 아빠가 각자 이렇게 예. 데리고 온 사람인 줄 예. 오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배에서 난 다 제 자식들이에요. 아이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 짧게. 예. 저 끝에 저 회장 끝에 후보. 있는 회장 장남이거든요. 예. 회장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공부도 1등하고요. 회장까지 나가는 아주 든든한 우리 장남이고요. 예. 옆에 그는 우리 둘째 딸. 옆에 거라네요, 어머니. 자, 옆에 있는 우리 둘째 딸이. 둘째 딸은 지금 물리치료학과에 다녀갖고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예. 제가 취직 잘 되는 그쪽으로 밀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기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오면은 저한테 예. 연습도 하고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엄마를 오. 많이 이해해주는 착한 딸이고요. 이야. 우리 막내 차남은. 전교생이 2학년이 8명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 아니 근데 말기에 네. 여학생 하나가 전화기 와갖고 걔가 1등을 해갖고 밀렸어요. 그래갖고 아니 왜 학교를 또 네. 1등하는 애가 또 전화를 왔대. 그래갖고 지금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네. 어쩐지. 그리고 우리 장녀 예. 한림미천이고요. 동생들 이렇게 많은 동생들을 다 이해해주고 지가 다 리더해주고 예. 엄마 아빠도 많이 이해해주고 진짜로 한림미천이고요. 우리 여기 셋째 딸 선도 안 보고 들어간다는 우리 셋째 딸은 춤을 너무 잘 춰갖고요. 태안여고에 전설의 백바지라고 그 정도로 야, 그 말만 듣던 우리 애기 아빠는 서산시청 공무원인데요. 아. 저기 연예인 거기에도 등록할 정도로 끼가 많았었는데 등록은 네. 못했어요. 그런데 애기 아빠가 대학 시절에 그 대학가요제 본선이 나갔다 떨어졌는데도 그 정도로 끼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아버님이 연예인 뭐 협회에 가입하시고 등록을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아, 왜? 왜요? 왜 하려다가 못하신 거예요? 야, 제가 14년 전에 예. 과로로 인해 가지고 대갱색으로 쓰러졌었어요. 예.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입원하고 또 그 1년 동안은 재활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네. 예. 그럼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괜찮고요. 예. 저기 왼팔이 예. 자 오른손이 예. 예, 손발이 저기 좀 불편하시. 예, 예. 예. 말게. 자, 발이 좀 어두라고 좀 어두라시고 예. 아니 그래도 그 재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래층에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재활 치료를. 예. 아, 예.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넷째
넷째를 낳았거든요. 제 여자친구 가운데서도 넷째를 낳았어요. 아,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저기 재활 치료 중에 얘를 낳았다고요? 아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님들이 아, 그렇구나. 근데 아니 그 와중에 또 굉장히 대단하시.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니까 얼마나 재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 근데 재활 치료를 두 번 하신 거예요? 이 친구 밑에 한 명 더 있잖아요. 또 막내도 있잖아. 그럼 근데 재활 치료를 뭐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걔는 조금 실수로 아, 우리 선모군은 아니 근데 아니 선모군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모군 저 형도 있고 또 누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푸짐하고 많이 돌봐주고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선모가 네.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왜 네. 저만 낳지 이렇게 많이 낳느냐고. 아~ 그래서 조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언제 불만이 많아요? 선모군? 어? 불고기 먹을 때요. 불고기 먹을 때? 왜요? 왜 불고기 먹을 때 왜? 많이 못 먹었어요. 아 많이 못 먹어. 아 아니 저 어머니가 좀 불고기 이런 거는 잘 안 해주시나 보다. 바쁘신가? 왜? 집에서 잘 안 해주세요? 안 해줘요 불고기를? 어때요? 누님이 좀 얘기해 줄까? 엄마가 바쁘셔서 고기 반찬 잘 안 해주시는데 어. 외식에 나가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네. 근데 언니가 월급 탈 때마다 치킨 같은 걸 맛있는 거 사줘요. 우리 큰딸이 이번에 취직했거든요. 서산에 효치과라고 네. 거기 치유의사인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이제 월급을 요새 애들 같지 않게 꼬박꼬박 다 동생들이 있으니까 저 다 갖다 주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시는데 그쵸? 동생들 챙기고 불고기는 어머니가 밖에서 혼자 드셨나봐. 저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요. 그래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요즘 뭐 한두 명 낳고 많은데 자신감도 잘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야 얼마나 진짜 그 행복해 보이는 가정입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이렇게 재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거뜬히 계시니까 예. 그것도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1581의 1번 찍어주세요 팀 노래 듣겠습니다. 네.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만 사실 나는 키가 여기서